지지. 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여자 마녀 유실장 인사드립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인트로 그래도 짧게 하고 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우리 현장 총 3개동 24세대로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집이 네. 우선 너무 이쁜 현장입니다. 너무 예뻤어요. 네, 드레스룸도 크고 화장실도 크고 그냥 개방감도 너무 좋고요. 네. 24세대 중에 총 7세대만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네. 다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 계약이 됐다는 거 네. 아시겠죠? 여기는 야당역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현장이고요. 네. 위치도 뭐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니까 빨리 들어가서 집 볼까요? 네. 네, 빨리 들어가시죠. 딱이 집. 엘리베이터 타고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전실 깔끔하죠? 맞아요. 밝은 느낌의 전실이고요. 네. 일괄 소등 스위치는 여기에 있어서 껐다 켰다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신발장 3칸짜리 키 큰 장 들어가 있습니다. 우산 정리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타일이 예쁘네요. 그렇죠. 반짝반짝 네. 골드로 포인트 주셨습니다. 우리 집 중문은 이거 약간 핑크 골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색깔이 어두운데? 근데 아무튼 뭔가 고급스러워 중후한, 보이는 중후한 네. 느낌의 중문을 색깔에... 열고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공간이 알파룸으로 쓰셔도 되고요. 네. 저라면 북카페처럼 네. 책을 위한 공간으로 쓸 것 그렇죠. 같아요. 애들이, 네.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도록. 뭐 활용하기에는 무궁무진하죠. 놀이방으로 써도 되고, 뭐 다이닝룸 공간으로 써도 되고, 그렇죠. 서재로 써도 되고, 그렇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알파룸. 알파룸 네. 보기 전에 이건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들어오자마자 작은 방 3번 방이라고 칭하겠습니다. 3번 방입니다. 자, 여기 환기창이 큰 것부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가로폭이 상당하다는 건데 가로폭 재어보면 3300이에요. 우선 가로폭 자체가 3300에 3000. 이게 작은 방입니다. 이게 가장 작은 방. 네, 작은 네. 방이고요. 지금 여기에 붙박이장도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개별 온도 조절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안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니까 안에 행거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깔끔하네요. 네. 이 눈은 뭔가요? 아, 여기 너무 막혀 있으면 옷, 네. 옷 관리할 때도 곰팡이 네. 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환기 되라고 이거 눈. 눈까지 나져 있는 그렇죠. 우리 붙박이장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자녀방으로 쓰면 딱이겠다. 그쵸? 그렇죠. 자녀방 그렇죠. 네. 아예 붙박이장 들어가 있으니까 네. 옷장 따로 설치하지 않고 책상 침대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는 작은 방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방 2번은 딱 보기에도 약간 정사각형에 가까운 방이에요. 저는 2방 할래요. 양창형이기 때문에. 아, 또 그런 장점이 있죠? 네. 2방 사이즈는 3000에 3400. 3400. 네. 약간 정사각형으로 보였는데 완전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저쪽보다는 조금 짧은 느낌의 방이고요. 네. 창은 양창형. 그리고 여기 뷰가 기깔나네요. 막힘이 없어요. 네. 그리고 푸릇푸릇한 녹색 밭 나무 밭뷰인가요? 밭뷰! 밭뷰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 온도 조절 장치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저희 알파룸 먼저 보고 네. 메인 욕실 그리고 나머지 네. 공간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각 방들은 일반 실크 벽지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알파룸을 포함한 우리 이제 복도 공간 이런 데는 처음에 보니까 저는 페인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페인트 칠해놓은 것처럼 생긴 벽지. 실크 벽지네요. 맞아요. 네, 특이합니다. 맞아, 꼭 가게에 이렇게 페인트 칠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벽지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등 아주 기깔난 등으로 네.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진짜 여기 약간 북카페처럼 꾸미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실이랑 이 공간이 막혀있지 않아서 개방감도 들고요. 네. 원하시면 여기를 책 공간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선반만 놓고 책만 꽂아도 그것 자체가 인테리어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꼭 이렇게 선반으로 막지 않고 네. 이렇게 중간중간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그쵸? 것 같아요. 네. 책만 이렇게 놓고 그 밑에 소파도 있고 여기에 네. 빈백 같은 거 놓고 네. 이쪽도 전면 다 책장. 그것도 괜찮죠. 그렇죠. 그럼 애들이 네. 책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겠다. 맞아요. 저라면 여기에 컴퓨터를 넣고 TV도 보겠다. 그것도 네, 괜찮다. 두 가지를 취하겠다.
근데 책을 이렇게 많이 놓으면 책이랑 네. 친해질 줄 알았는데 저희 애는 안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책 사이에 있는 탭을 자꾸 꺼내더라고요. 저도 그렇다는 거. 자, 이쪽은 메인 욕실입니다. 네. 메인 욕실, 와. 넓다. 깊고 네. 뚱뚱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해바라기 수전 이쪽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욕조 놓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 키우시는 집은 애들 목욕시키기에 욕조가 있으면 참 좋거든요. 맞습니다. 이동식 욕조 혹은 욕조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큰 성인 자녀나 좀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파티션 정도만 해놓고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세면대, 선반, 그리고 수납장, 변기까지 모두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오, 어, 한번 틀어볼까? 네. 오, 좋은데요? 좋네요. 네. 이것도, 요 파주에서는 요런 수전 처음인 거예요. 네,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화장실을 나와서 주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은 옵션이 빵빵해요. 맞아요. 몸만 오시면 되는 집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 아일랜드 식탁, 그러니까 조리대가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3구짜리 인덕션 하이브리드 들어가 있어요. 하츠 걸로 들어가 있고 아일랜드 후드까지 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다 예상하셨겠지만 수납장이고요. 네. 그리고 저쪽 공간이 냉장고가 숨어있나?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쪽이 네. 다 수납장입니다. 어허. 이따가 한번 열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냉장고, 광파 오븐 레인지가 다 기본 옵션이고요. 네. 위쪽 공간, 옆쪽 공간 모두 수납 공간으로 깨알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수납장들이 이제 무문 형태라고 하죠. 선을 좀 넣지 않은, 네. 그냥 약간 빌트인 같이 보여지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더욱더 좀 깔끔한 느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살려졌고. 이 자리에 네. 지금 식탁이 있잖아요. 네. 사실 굳이 없어도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릎 선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식탁을 놓아서 공간을 줄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식탁을 놓아야 한다면은 여기보다는 아까 그 저 뒤쪽에 알파룸 공간에 놓는 거를 추천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신가요? 근데 여기에 식탁 등은 있다. 그렇죠. 원하시면 여기다 놓으셔도 된다. 아, 그렇죠. 뭐.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간 넓으니까 식탁 놓으셔도 전혀 좁지 않은 생활 반경에 네.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에요. 자, 그럼 넓은 수납 공간이랑 깔끔한 주방 보여드렸고요. 우리 주방 창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거 되게 깔끔하다. 그러니까요. 화이트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지만 너무 화이트보다는 포인트를 주신 거겠죠? 네. 블랙 앤 화이트로. 블랙도 괜찮은데? 네, 그렇게 네. 넘어가면서 자 다용도실 들어오겠습니다. 우리 집은 간이 주방, 보조 주방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기 인덕션 하이브리드여서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이쪽에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가스레인지 이쪽에서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환기창도 크니까 냄새나는 음식물 여기서 조리하시고 환기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름진 설거지들은 여기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수전이 두 군데 있으니까 원하시는 네. 위치에 워시타워 놓으시면 되겠지만 여기에 네. 단차 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이곳에 놓으시면 딱이네요. 거기에 놔야죠. 네, 여기에 네. 놓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네. 네. 그러면 자 다용도실 좋네요. 넓어서. 맞아요. 벽도 탄성 코팅 완벽하고요. 바닥도 방처럼 보이게 네. 타일이지만 미끄럼 방지 타일이지만 약간 뭐라 해야 돼? 마루처럼.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거실도 지금 그냥 마루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또 트레인 타일이잖아요. 트레인 무늬. 아 맞아요. 그러니까 무늬가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기 뭐죠? 구정강마루에서 많이 쓰는 그 트레인 크로스 곧 딱 그 무늬예요. 맞아요. 네, 트레인 무늬로 해가지고 그 무늬도 이렇게 맞춰준 거야. 다용도실도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던 넉넉한 수납 공간 자리 여기 오 여기는 사람 한 명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약간 뭐 팬트리네요. 오, 아 네. 냉장고가 저걸로 부족하신 분들. 요 안에 요 선반만 딱 빼고 냉장고 한 대 더 넣으십시오. 뭐 그래도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방 옆에 있는 안방이에요.
요거는 이따가 열어볼게요. 아, 중문이랑 똑같다. 그쵸? 네. 중문이랑 똑같은 중문으로 되어 있는 드레스룸 문이었고요. 자, 안방 사이즈 딱 봐도 넓어 보이는데 정확하게 사이즈 재어보면 3,500에 3,500 나옵니다. 안방은 딱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네. 시스템 에어컨 환기창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퀸 사이즈 침대거든요. 네. 침대 위치는 여기가 딱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옆에 공간도 어마무시하게 남아 있고 아예 킹 사이즈로 넓게 놓고 사용하셔도 킹으로. 네, 킹으로. 네. 근데 요즘 킹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집 킹입니다. 아, sorry. 네. 자, 아니면 슈퍼 싱글 두 개. 그것도 괜찮아요. 서로의 맞아요. 움직임에 피해가 가지 네. 않게. 잠은 슈퍼 싱글 두 개를 넣어도 좁아 보이지 않는 게 안방 사이즈도 작은 편은 아니지만 또 천장도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좁아 보이는 느낌은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이거 우물형 천장 진짜 깔끔하게 파주셨다. 네. 자, 그럼 우리 집 드레스룸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 현관 중문이랑 동일한 문으로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양쪽으로 공간 다 있어요. 제가 먼저 이쪽으로 가고 팀장님 그쪽 거기 또 스타일러 보여주셨네. 네. 스타일러도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가 전체적으로 우리 집 드레스룸이고요. 이 폭이 되게 넓은데 저기 스타일러까지만 재워볼게요. 네. 5,000이에요. 5,000. 이 길이가 5,000이라는 거 네. 말씀드리면서 부부 옷 뭐 그냥 붙박이장 따로 필요 없겠죠? 이 공간이 그냥 붙박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환기창도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자, 그럼 이제 부부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메인 욕실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커요. 네, 메인 욕실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부부 욕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신욕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동식 욕조 갖다가 놓으시고 반신욕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욕실이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세면대 이것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선반, 변기, 수납장까지 모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셨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집 거실에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거실 폭을 한번 재어볼게요. 이 거실도 지금 어마어마한 폭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4,600입니다. 오, 한 4,500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4,600에 거실 등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여긴 지금 네. 등에 약간 힘을 좀 주었어. 네. 그쵸? 맞아요. 제가 방마다 보니까 등이 다르더라고요. 등에 약간 힘을 준 현장이고 지금 우리 집이 총 3개 동에 24세대라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7세대 남았죠? 네, 많이 7세대 남았으니까 그래도 인기리에 분양이 된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손님들이 찾으시고 방문하시는 현장 중에 또 하나예요. 네. 개방감이 참 좋게 넓어 보이게 설계가 된 집이에요. 맞아요. 공간은 넓은데 답답한 집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집은 확 트인 느낌이 들어서 거실에만 해도 지금 알파룸 공간, 우리 집 거실에만 해도 큰 창이 두 개나 양쪽에 있기 때문에 개방감 하나는 끝내주는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지금 창 아래 또 턱이 낮아요. 네. 맞네요. 여기가. 비해서 낮게 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약간 통창의 느낌을 주고 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파트처럼 그죠? 네. 보통 요만큼 올라와 있는데 맞아요.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네. 자, 이쪽으로 TV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쪽 공간으로 소파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집 소개는 다 드렸어요. 그죠? 풀옵션. 우리 집 빵빵한 옵션이 가득했던 맞아요. 우리 집이고요. 알파룸이 다른 집이랑 조금 달라요. 거실에서부터 알파룸까지 풀로 그냥 개방감 있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집은 3억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집의 가격이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보여드리겠지만 복층 구조도 있거든요. 네. 방 5개짜리도 있고 방 4개짜리도 있습니다. 네. 방 4개짜리는 4억 초반 네. 그리고 방 5개짜리는 4억 중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입주금은 약간의 소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최초로 집을 구입하시는 거다 하면 3천만 원만 있으셔도 이 집을 계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생일 최초가 아니다 하시더라도 6천만 있으면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지금 7세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직접 한번 보시고 네. 주변
환경도 좀 보시고, 그럼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약간 빌리지 느낌이거든요. 8분밖에 안 걸리니까. 네, 맞아요. 네. 야당역 8분 거리에 있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의까지 주시면 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